뭔 일이 생길까, 이거? 넘어가면 좋은 일 벌어지겠죠. 아직 고평가 아니니까. 동박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동박회사. 자, 세 번째 가기 전에 시세창을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보라. 자, 제가 이거 유튜브에다 공짜로. 여러분이 사보세요. 예, 네, 분할 매수로 한다 생각하고 욕심내지 말고. 그럼 무슨 얘기냐? 동박회사가 유명하죠. 왜냐하면 2차전지 배터리 만드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미쓰이 금속이 전 세계 90%, 그 일렉포일이라고 그러나요? 전 세계 그 시장 지배력을 90%를 차지했었는데, 이번에 그 SKC가 두 가지 작업을 했죠. SKC하고 코오롱 인더스트리하고 합작한 것이 SKC 코오롱 PI예요. SKC 코오롱 PI가 이제 폴리이미드 만드는 회사인데,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그걸 팔고 자금을 확보해서 지금 코오롱 인더스 폴리이미드를 갖다 대량 생산 들어가는 저기 체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갤럭시 뭐죠? 폴더블 폰에 들어가잖아요. 폴리이미드 필름이. 그것을 일본에서 스미모토화학에서 전량 수입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일본 수출 규제가 되니까 니네들 그럼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또 하나 대량 생산이 안 되거든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코오롱인데 대량 생산했고, 그럼 코오롱 PI도 만드는데 코오롱 PI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래서 매각 우선 협상 SKC로 넘어가죠. 그럼 SKC는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야 되니까 동박 기업을 갖다 비상장 기업을 엄청나게 영업이익을 잘 내는 그 기업을 인수해 버렸으니까 일본 또 이제 그 미쓰이 금속이 박살나게 된 거예요. 그 동박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어쨌든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다 모여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SKC는 더 좋아지겠죠. 그죠? SKC는 더 좋아지겠죠. 여러분 분할 매수로 가서 천천히 담아서 가면 알아서 가주면 돈 버는 거잖아요. 왜? 일본은 이제 한국에다 수출하기 쉽지 않죠.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거 거기서 몰아사 와요. 우리나라 기업 거 사주지. 일본은 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아베가 지금 좌충수도 가지고요. 한국한테 까불다가 한국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았죠. 그죠? 지네들이 그렇게 소재 갈때 20년 불안 가면서 서서히 우리 기업들이 잠식해 나간 거예요. 아직도 80년대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일본은. 아직 한국은 그죠? 하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86년도의 영광, 과거의 G2라고 자부심을 갖고 까불지만 지금 한국을 저길에서 배반해서 돈벌수 있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일본 경제학과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일본 매스컴을 다 장악해가지고 아베 정부가 전부 가짜뉴스만 흘리죠. 일본, 한국은 약소 국가다. 한국이 선진 국가, 그럼 약소 국가입니까? 전 세계에 물어보면 선진 국가라고 그럴걸요? 일본만 지네들이 과거의 영광 때문에 한국을 우습게 보지만, 지금은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오죽하면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이 삼성전자 공장을 보고 눈이 황소만해 준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게 뭐냐? 에? 저게 뭐냐? 건물 위에 시퍼런 저 건물이 도대체 뭐냐? 놀래버린 헬기 타고 나서 놀래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까불고 있어요, 진짜로. 그죠? 바둑 1급 자리가 있죠? 일단한테 까불고 있는 거 똑같아요. 하수가 일본 죽습니다. 그다음에 시세창을 보지 말고 그러면 동박회사 이렇게 아 이러면 추천주 이거보다 그럼 싼거 주세요. 싼 거. 그죠? 싼 거. 아 지금도 사도 괜찮아요. 한솔 테크닉스. 좋은 일이 뭐. 오늘 또 나갔나? 뭐. 아, 이 스마트폰이 자꾸 나가는데. 오늘 또 나갔나? 어유, 또 신고가야. 참, 뭐 이거 계속 나가잖아요, 계속. 유리원들은, 아유, 전문가님,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참. 이게 난리 났어요, 진짜.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들어갑시다, 우리. 좋은 일 벌어진다. 떨어졌어요. 아, 전문가님, 마이너스인데. 또 사. 또 사요. 또 사. 또 사. 또 사. 이제 신고가 났으니까 수익이 또 얼마예요, 이게. 아, 이게 수익이 장난 아니네, 진짜, 이거. 이거만 사도 지금 수익이 얼마야. 그래서 50% 나갔습니다. 뭘 팔아요, 팔기는. 그냥 50% 벌고 있는데.
맨날 잘라먹어서 수십 프로 벌었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좋은 정보는 포트를 잘 분산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포트를 믿지 못하고 전문가가 새롭게 추천하는 종목이 상승하고 자신의 종목이 조정하고 있으면 참기를 힘들어해서 잘라버립니다. 자신의 안목이 없다고만 치부해버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업종은 언제나 주기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자신의 포트 종목의 현재가를 자주 들여다보지 말라. 포트를 자주 만지작거리지 말라.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 인내심을 잃어버린다. 어떤 회사가 좋아 보이면 안달을 하게 되고 돈이 있을 때는 더욱 못 참고 돈이 없을 때는 조정이 없는 매도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에다가 돈을 더 잃어버려. 지나다 보면 며칠을 기다려 매수하면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매도한 종목이 다시 반등하고 매수한 종목이 반대로 조정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사고요. 그죠? 내일 나만 빼놓고 또 갈 거라 쫓아가서 조정 딱 들으면 아이고야 괜히 샀어 후회만 오죠. 그냥 후회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 아우 정홍아님 나 괜히 따라갔어. 기다리면 오는데 아휴.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언제나 기본 조사를 해야 되고 매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지 부채는 감소하는지 현금 흐름은 꾸준히 좋아지는지 이런 건 한 개도 안 봐. 아, 이 차트가 어떻게 될 거고 뭐가 어떻게 돼서 뭐 전고점을 뭐 지지하고 뭐 저 여기에 지지했으니까 너 나갈 거고. 아, 근데 안 맞는 경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전고점을 지지했으니까 다 뭐 그려가지고 여기서 전고점을 지지했으니까 나갈 거다. 또 나갔다가 또 떨어지면 뭐라 그럴 거예요? 슬프게도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어 있다. 즉 모를까봐 못 파는 경우가 더 많다. 팔면 오른다는 꺼림칙한 생각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다. 아유 부실 종목 사놓고 이게 절대 내가 팔면 올라올 거야. 내가 팔면 올라오니까 난 죽어도 못 팔아. 네? 죽어도 못 팔지. 내가 팔면 올라오면 어떡해. 아니 이걸 팔아다가 그죠? 아니 이걸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게 뭐야 와이엔텍을 사 제가 쬐끔뿐이 못 샀습니다. 에이 그냥 빨리 팔어. 우리 유리원도 안 돼요. 그놈 종목 벌써 온 지가 제 방에 한 달이 넘었는데 제가 에이 그 이 부실 잡주 팔아다가 그죠? 여기 팔았으면 지금 한 달 동안 11월 달에 왔음. 그러면 아 얘가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얘가 샀으면 벌써 아 이만큼이 났잖아 수익이. 에? 수익이 이만큼 났잖아요. 아까 뭐 대가리가 큰님 뭐라고 그러죠? 손실 났으니까 못 팔고 그거 본전 줄까 봐 그냥 내가 팔면 혹시 오르지 않을까. 아니 11월 달에 와서 이거 샀으면 벌써 수익이 이게 얼마야 도대체. 40%가 났어. 근데 얘는 뭐냐고 얘는. 나는 지금 기회비용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11월 달에 와서 얘는 마이너스야. 그런데 본전 줄 거라고 죽어라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른 팔아서라도 이걸 샀으면 내가 수익이 커지잖아. 손실난 걸 복구하잖아. 왜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에? 부실 개잡초 들고 있는 것보다 그걸 팔아다가 가는 종목 사는 것이 돈을 더 벌잖아요. 30, 40%? 아이 진짜 배 아파 죽겠네. 무서워서 쬐끔만 사. 쬐끔만. 왕창 나가니까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진짜 갖다 다 팔고 질릴걸. 그러면 그 손실난 거라도 복구라도 해주잖아. 40%면 돈이 얼마냐. 야, 그러면 저거 20% 빠져도 제가 못 보는 동안 나는 갔잖아요. 그럼 손실을 복구해주는 거잖아요. 안 해요. 빨리 바꿔야 되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면 돈이 틀려지지. 나는 지금 손실이 나서 그거 수익 날 때까지 유료방송 못 갑니다. 돈이 아까워서. 전문가님 본전 찾아주세요. 나는 본전 찾을 때까지 절대로 못 갑니다. 더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부실 종목은 더 떨어지고 가는 좋은 종목은 더 올라가고 갭은 더 벌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 사라고 그러면, 바닥에서 사야 된다나, 뭐, 역배열에 사야 된다나, 뭐, 어쨌대나, 뭐. 여러분이 수많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역배열에 사야 돈을 많이 번다고. 뭐 가장 간단한 것은요. 정배열에 사서 정배열을 꺾을 때까지 가면 딱 돼요. 아무것도 믿지 마시고, 돈 잘 버는 기업을 정배열에 사서 정배열이 꺾을 때까지만 먹어요. 그래도 돼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면 대본에 뭐라고 전문가들이 또 템플턴도 욕할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나온다고요. 헐, 역별에 뭐, 역별에서 돈을 많이 벌지. 무슨 정배열에서 돈을 번다고. 대본에 아마, 그죠, 비난이 날라올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겨는 기업을 정배열에 사서 정배열에 먹고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부실 정보를 아예 살 생각을 안 하면 간단하죠. 다치질 않죠. 다치질 않잖아요. 부실 계좌주들을 왜 사는 거예요? 안 사면 어떠나요? 예? 상한가 먹겠다고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 돈 잘 버는 기업을 정배를 사서 정배를 먹고 나온다. 난 그것만 만족한다. 그래도 여러분 돈 벌어요. 수많은 종목들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당장? 자, 이 돈 잘 봅니다. 그럼 내가 정배열을 샀습니다. 그죠? 정배열을 샀습니다. 그럼 정배열에서 정배열 꺾을 때까지 그냥 매수했으니 여기까지 꺾었어? 나 이것만 먹을래요. 그럼 이게 돈 얼마 버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차트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었습니다. 얼마 먹었냐? 아유 글쎄요. 정배열을 쓰니까 64%. 아 됐네. 그럼 뭐 와이엔텍? 네가 이 뭐 와이엔텍에 나갔다고? 나 정배열에서 정배열 먹지 뭐. 정배열 나갔네? 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먹지 뭐. 아직 정배열 안 깼으니까 안 팔아야 되네. 간단하잖아요. 정배열 안 팔았으니까 정배열 안 깼으니까 안 팔죠. 그럼 더 들고 가야 되겠네. 자 그럼 또 MC넥스. 아니 너무 쉽네 이거. 알고 보니까 MC넥스. 아 정배열 가잖아요. 그럼 정배열 정배열만 먹어도 지금 얼마예요? 66%. 아니 이렇게 들고 갑니까? 정배열에 정배열 먹으래도 정배열을 그냥 다 팔아버려. 아니 여기서 정배열 만들었잖아요. 여기 역별 나왔네. 그럼 정배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배열. 역별 나왔네. 여기까지만 먹었어. 여기까지만. 그럼 얼마? 79%야. 아 무조건 돈 벌잖아요. 뭐 제가 한 얘기가 잘못됐나요? 근데 왜 이건 안 하죠? 너무 쉬운데 이런 건 안 해요. 오로지 전문가의 차트 기법에 매몰돼가지고 그것이 다 정답인 줄 알고 그죠? 여러분한테 아주 그냥 가장 쉬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부실 종목이야? 부실 종목? 좋습니다. 부실 종목이라고 한번 가봅시다. 아까 유니스님과 뭐 네. 너 부실 종목이냐? 정배열에서 정배를 먹겠다. 정배열로 갔습니다. 그럼 매수 들어갑니다. 정배열 갔습니다. 꺾었습니다. 그럼 정배열만 먹지. 뭐. 얼마야? 예, 네, 173%. 역별 꺾어서 나 안 사. 자를 거야. 필요 없어. 너나 먹어. 안 팔아. 그럼 여기 역별 내려가잖아요. 아, 빨리 도망가야지. 뭘 볼 게 뭐 있어요. 역별 내려가는데 왜 붙들고 있어요. 역별 내려가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간단해. 이렇게 쉬운 방법 있는데도 안 해요. 가르쳐줘도.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래. 떨어지면 장기 투자, 비합리적인 장기 투자. 아, 정별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올라갔으면 정별 아니에요. 반대로 역별이잖아요. 그러면 정별을 정별 먹어. 이것만 해도 여러분 부자 돼. 근데 여러분이 수많은 유튜브나 무료방송 가봐요. 하나같이 뭐 역별에서 해서 뭐 대박을 내준다는 등 뭐 1000% 간다는 등 1000% 간다는 등 왜 그런 걸 왜 믿어?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자기가 돈 벌지. 내가 이 정도만 벌어도 나는 만족하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그저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은 다 역별에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장대 음봉을 매수해야 뭐 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뭐 가치 투자는 장대 음봉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등 뭐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역별에서 돈을 많이 벌어 준다는 등 왜 템플턴은 바른 소리만 할까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야 여러분이 정석으로 갔을 때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쉽게 쉽게 해야 돈이 벌리는 거지. 어렵게 어렵게 갈수록 돈을 더 뭐 안 벌리는 거예요. 복잡한 이론, 복잡한 그 다음에 차트 기법 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뿐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갔을 때 여러분은 돈을 버는 거예요. 진짜 돈을 잘 버는 기업은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무슨 뭐 역배열이 갔느니 정배열이 갔느니 아우성을 치느니 맞느니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떻게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장기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사랑가마가 에? 2,000원짜리가 지금 40년이 와서 얼마 갔어요? 30만원이 넘어. 그럼 160배가 갔어. 이게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간단한 건데. 그 비밀을 알 때까지 템플턴은 8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8년 동안 공부한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자녀나 조카나 친척이나 동생이나 야, 좋은 집 사서 그냥 묻어.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돈을 벌어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부자 되기 싫으면 오늘도 팔고 사고 해라. 슬프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팔고 사고 수많은 사이트에서 그저 차트 기법, 보조지표가 어쩌고저쩌고 보조지표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해. 템플턴이 어디 보조지표 얘기하나요? 그러면 한 수천 명이 몰려서 그거 돈 번다고 보조지표 가서 그냥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의는 그냥 유튜브에 바글바글해. 템플턴은 그런 강의 절대로 안 하거든. 그죠? 제 유튜브에 지금 수백 개, 한 800개가 들어가 있나요? 800개가 들었는데 보조지표 강의하는 거 봤어요? 유료방송에 딱 세 가지만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만 정도 믿으라고 나머지는 믿지도 못해. 아유, 전문가님, 채팅창에 들어가면, 차트 들어가면, 보조지표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차트 설정 들어가면, 뭐, 이거, 추세지표에 MACD, 뭐, CCI, 뭐, 그 다음에 뭐, MAQ, 뭐, 소울, 뭐, 어이, TRS, 뭐, 뭐, 또 여기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에? 대신 개별 지표에 가면 뭐, 아유, 이 추세지표에 또 뭐요? 에? 여러분이 여기 대신 지표 뭐 트렌드가 어쨌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한번 봐. 뭐 TSA가 어땠고 뭐 RSI가 어쩌고 저쩌고 뭐 VI, OBV가 어쩌고 저쩌고 RSI가 뭐 여러분 돈 벌어 줍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간단할수록 좋은 거다. 비법은요. 너무나 간단할수록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수많은 거를 공부해보니까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걸 공부하다 보니까 원위치로 돌아온다. 그죠?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이평선. 그죠? 매물대. 그 다음에 거래량. 끝입니다. 끝이에요. 캔들이 어떻게 돼서 뭐 양음양 패턴이 나와가지고 내일 양음양 패턴이 완성이고 뭐 그래서 돈 벌었대요? 예? 양음양 패턴이 어떻게 돼서 뭐 적산병이 어떻게 돼서 흑산병이 어떻게 돼서 돈 벌었대요? 아니요. 그냥 저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와이엔텍 자식한테 물려주라. 뭐 추세가 어떻게 됐느니 뭐 올라갔느니 떨어졌느니 뭐 추세를 깨서 뭐 이격 나서 잘라야 된다는 등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지금 140% 벌고 있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제 방에서 공부한 지금 그잖아요. 아까 뿡뿡이 아빠님 140% 수익 났습니다. 아니 뭐 추세 이탈이고 뭐 난리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뿐이 더 있어요. 사놓고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벌어주네요. 황당하죠. 그런 수많은 차트 기법은 뭐고 수많은 무슨 뭐 캔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양음양 패턴이 나와서 돈을 벌고 적산병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 거고 뭐 아유 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못 벌어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갔을 때 알아서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어떻게 한다? 안내해 주더라.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시간 여행을 하면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더라.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저 오늘도 전문가님 오늘 상한가 나가는 거 나갔습니다. 뭐 했습니다. 아유, 돈 버는 건다 발로 쳐버리고, 그저 안 버는 것만 갑니다. 그죠? 사실. 그죠? 이게 왜 나가는 겁니까? 우리 생각해보자. 지식은 자신이 그죠? 안목이 없다면 그냥 안목이 없으니까 나는 돈뭘못 벌어. 치부해버리고 힘들어. 공부할 생각은 안 해요. 업종이라는 거는 언제나 주기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안다면 조급해할 이유가 없어요.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순환하면 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현재가를 자주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달을 해서 팔고 싶어요.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 그래서 인내심을 버려야 되는데 인내심을 못 하니까 에이, 내가 또 떨어졌네. 저 윈수 같은 종목. 그러면서 이제 또 실망하는 거죠. 이게 보여. 신세계 인터가 갔지요. 여기서 산다고. 고점 매수. 다음에 여기 떨어지면 아유 신저가 깼으니까 팔아야 된다고 댕강 잘라버려요. 그러면 샥 올라가. 그죠? 싹 올라가면 아휴 왜 팔았냐 이 인간아. 기업 분석은 할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그냥 아유 전문가님 역꼭대기 샀으니까 나는 떨어졌으니까 팔아야지. 깎아줄 때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깎아줄 때는 안 사고 올라갈 때는 여기다가 딱 몰빵해놨다가 떨어지면 손절해버려. 그래놓고 이제 손절하는 순간부터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그때 어쨌든 막, 아휴, 그냥 후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이 웬수야 왜 팔았냐 자기를 자책하고 돈은 안 벌리고 그냥 주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전문가는 전문가 찾아댕기고 뭐 수십 년을 나는 뭐몇년 했느니 어쩌느니 여러분은 다 전문가 찾아댕기려고 아우성 바가지를 치는 겁니다. 비법이 나만 모르는 비법이 혹시 있을까? 그 비법을 찾아댕기다가 여러분은 다 뭐예요? 돈만 잃는 거예요. 제 방에 유명한 투자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이 너무나 실감나죠. 전국의 유명한 전문가를 36명을 거쳤습니다. 제 방에 온게 죄송하지만 한달 있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국의 유명하다는 전문가는 다 찾아댕긴 거예요. 오프라인 쫓아댕기고 뭐 아우성 칩니다, 뭐 그죠? 그래갖고 딱 왔는데, 아,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제가 10년 주식 투자하면서 10억을 까먹었는데 유명하다는 전문가는 제가 다 거쳤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돈이 안 벌리고 10억을 까먹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딱 10종목만 찍어주시죠. 저거 그래요, 10종목만 찍어달래요. 그러면 내가 유료방송 가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입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했습니다. 제가 10종목을 찍어주면, 그걸 10년을 들고 갈수 있습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10년을 들고 갈수 있어요? 그럼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못 들고 갑니다. 우리 유료한테 제가, 한 번은 채팅창에 평균 보유기간 쳐보라고 그랬더니 대다수가 2년이에요. 10년 못 들고 가죠? 그럼 공부하시죠. 제가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기절초풍이죠. 아니, 내가 명색이 돈도 좀 벌고, 그죠? 지위도 있어서. 내가 10년 동안 전문가를 36명을 거쳤는데, 아니, 공부하라는 전문가는 또 처음 보네. 여자분이었어요. 대가리가 큰 힘은 남자겠죠? 그죠? 여자분이 저런 아이들이 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그런 방법은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백테스트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결정하죠. 그랬더니 시뮬레이션을 보더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상한가를 먹여준다고 상한가 쫓아댕기다가 깡통을 내질 않나. 그죠? 수십 년한 전문가라고 해서 쫓아댕겼더니 돈 벌어주지 못하질 않나. 36명을 거친 동안 돈 10억을 까먹었습니다. 전문가한테 5천만 원한 번, 3천만 원, 두 번을 1인 매매를 돈을 맡겼으니 다 까먹고 빈통당 돌려줬습니다. 제가 37번째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매수해서 장기로 보유하시죠. 30종목을 샀습니다. 2억 들고. 보통 6, 700. 많은 거는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매수하고 졸업하고 나갔어요. 9개월 만에. 지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맨 부실 종목을 추천해서 상한가 간다고, 급등 상한가 간다고, 그런 추천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가서 와보면 전부 깡통 종목이에요. 부실 종목. 그거 다돈 벌어준대. 그거 여러분이 100만 원살수 있어. 50만 원살수 있어요. 좋은 종목은 떨어져도 나중에 또 가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여러분은 어떻게 깡통 내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한번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깡통 난 종목과 그저 돈을 벌어준 종목을 비교해 보세요. 부실 종목을 샀기 때문에 깡통 나고 감자당하고 상장 폐지됐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될수 없고 감자가 될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 여행만 했으면 돈이 됐잖아요. 제가 우리 유료한테도 그랬습니다. 부실 종목 썸에이치 무슨 유닛은 아니 그거 안 사고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샀어도 그냥 끝났어요. 35년에 삼성전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면 여러분 몇 배인지 아세요? 787배예요. 787배. 천만 원이면 78억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35년 동안 78억 벌 자신 있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이런 비밀을 가르쳐줘도 안 해요.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정말 전부 다 부자 됐을까? 오늘도 시장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는 주식에다가 삼성전자가 됐든 고용이 됐든 보령제약이 됐든 사서 그냥 계속 묻었으면 여러분은 다 부자 됐어요. 깡통도 안 났어요. 주식 패가망신하는 거라는 얘기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한양액을 40년을 들고 30년을 들고 간 사람은 연세대 교수는 부자가 됐고 동국제약을 세상에 30년을 들고 온 28명의 가족은 다 부자가 돼 있고 누구만 부자가 안 됐냐?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어야 된다. 아우성 치고 맨날 팔고 사고 하는 사람만 다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나 노숙자 쉼터로 가는 거예요. 제가 틀린 얘기 하나요? 정석으로 가는 길,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 이것도 뭐야. 주가 바닥이 너무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디오 3인방이 종목을 이끌어가 위험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기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30만 원 간다면 그냥 믿어버려. 그럼 뭐, 몇월 달에 간다, 몇월 달에 간다,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손절하래. 박살난 거지. 제가 여기서 딱, 매도, 3분의 1씩 잘라버리라. 제 방이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 5월 달인가 6월 달에 왔어요. 예? 5월, 6월 달에 왔나? 7월 달에 왔나 보다. 예, 여기 6월 달에 온 거네.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 끝났다. 그러니까, 빨리, 30%씩 잘라버려라.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그냥 들고 가세요. 나 못합니다.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갔는데 그냥 임상 실패 와르릉 문에서 딱 떨어져. 여기서 잘라버려요. 제가 자르라고 그러지 않았냐.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뭐 30만 원 간다고 또 전문가들이 추천하니까 또 여기 가서 그냥 샀다가 그냥 내일 간다, 다음 달에 간다, 모다음 달에 간다, 맨날 몇 달, 몇월 달에 간다, 뭔 몇월 달에 가. 벌써 이미 상한가 나와서 끝난 거지.
빨리 도망가니까 안 도망가다가 그냥 여기 와서 그냥 하한가 떨어지니까 두번 하한가 맞고 팔아버렸어. 아, 돈이 얼마나 날라갔을지 생각을 해봐요. 가슴이 터져주고, 진짜로, 개인들. 전문가의 말을 너무 많이 믿는다는 거예요. 예? 전문가의 말을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30만원 간다는 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가볍게 담으면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질러버려요, 또. 그래 놓고 뭐 질러라 말아라. 무슨, 질러면 뭘 질러요? 죽으려고요. 적당히, 내가 모르면 가볍게 담는 거죠. 가볍게 담아서 안 좋으면, 아, 여기서, 이건 뭔가가 지금 이상하다. 그죠? 그런데 여기 내려오면 이거 30% 자르라고 그러면 잘라집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났는데, 5천만 원 담았는데, 지금 수십 프로 나서, 1천만 원 뿐이 안 남았는데, 1천만 원 갖다가 30%씩 자르라고 그러니까, 본전 칠 것 같으니까, 본전 나오면 어떻게, 내가 파는 순간 올라가면 어떻게, 죽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파라고.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도. 실적이 부진해서 완전히 박살나는데, 그거 본전 찾겠다고, 그죠? 500원, 럭스를? 아유, 이게 세상에 이걸 싸다고 여길 들어가려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 하면, 금요일 날 같은 게 유튜브 방송. 전문가님 너무 싸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야. 왜 이렇게 싸졌냐 이거예요, 기업이. 또 가서 또 KR 모터스 이런 거 산다고. 자꾸 막. 싸니까 산대요, 싸니까. 뭘 싸다고 사냐요?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얼마야? 283원이야? 이제 어디로 가야 이제 갈 길 뻔하죠, 이제. 감자하고 아니면 상장 폐지품이 더 해? 이걸 여기 가서 산다고 아우성 치고요. 부실 종목을 갖다가. 다 돈 벌어준대. 뭐 돈 벌어준대. 부실 종목은 아예 만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그죠? 아예 나는 안 삽니다. 좋은 종목이 2,000개 중에 쎄고 쎘는데, 골래도, 그죠? 꼭 선 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야, 저 그만 좀 골래. 그죠? 모시 골래다가 배 골랜다, 너. 그죠? 모시 골래다가 배 골랜다. 근데 배 보이냐, 모시가? 배만 보이지. 와, 좋은 여잔 다 발로 차버리고, 그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여자 딱 자기 마음에 그죠? 생긴 대로 논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러죠. 아, 선을 30번 봤습니다. 그죠? 그죠? 선을 30번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목을 볼 줄 아는 눈, 부실 종목을 발로 차버리고, 올바른 정석으로 갔을 때 여러분은 돈은 차곡차곡 쌓이면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되십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지 않으려면 제 방에도 오지 마세요. 제가 신신당부하건데 템플턴 방에서 공부 안 할 생각으로 주식만 투자해서 하겠다 안 오셔도 좋습니다.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요. 올바른 정석의 길로 인도하니까 저는 부실 종목은 여러분한테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정석으로 가서 여러분이 끝끝내 살아라면서 부자가 되는 길을 가라는 것이지. 부실 종목 사서 부자 되는 방법? 그런 방법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또 갑니다. 시세창을 보면 여러분의 주식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쫓아가서 사고 싶고 떨어지면 오죠. 손절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돈이 날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못 느껴요. 그죠? 뭘 못 느끼냐? 팔고 사고 돈을 잃어버리는 거 못 느낀다니까요. 왜? 계좌에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팔고 사고 하게 된다고요. 무의식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 게 나중에 보면 돈이 이제 쪼그라져서, 어? 돈이 다 없어졌네. 그때 이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9억을 날린 회원이 저한테 우리 친척도 그래. 아, 10% 무조건 손절이래. 5% 무조건 손절이래. 아니, 그럼 30% 떨어지는 주식은 세상에 자기 계좌에 없어. 아니, 좋은 기업이 왜 손절을 하냐고요. 에? 아니, 템플턴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주잖아요. 9% 빠졌는데 안 팔았잖아요.
오늘도 지금 1.3% 올라갔네. 이게 1.3% 올라간 주식이야, 오늘이요. 아, 그럼 가만히 들고 있으면 또 가겠죠. 아, 포트를 짜놓고 가만히 있는 건데 왜 손절을 해요? 그렇잖아요. 손절 안 하면 이기는 거예요. 뭔 손절해서 이겨요? 칼같이 뭐 3%에 손절한다고요? 다 잘라버린다고요? 과연 돈 벌까요?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모르면, 그러니까 손절하지 않을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라는 거예요. 손절 안 할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 벌고 있어. 아, 진짜. 야, 1000%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내가 1650%를 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들고 간 거예요. 그걸 혼자는 못하죠. 템플턴이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들고 가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좋은 일. 그러니까 우리 유련이 140% 들고 가도 아직도 가니까 와이엔테가 안 팔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 사가지고 그냥 꼭대기에서.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 얘기가 되지. 여기서 왜 사는 거야? 상한가 나왔는데. 아니, 가다가 상한가가 없었는데 갑자기 상한가 나온 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자리에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상한가. 한솔테크 여러분 사라고 그랬죠? 갔다 가만히 묻어서 가보다 보면, 가만히 묻어서 가보다 보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겠지.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데 지까지 게안 가고 백이냐? 그죠? 게이지밭에 시세창을 보면 매수하지 못한다. 오늘은 조정받았네요. 뭐 어제 급등 나갔죠? 그죠? 뭐요? 하, 뭐 뉴스에서 아우성 칩니다. 뭐 이제 고점이라는 등 목표가를 뭐 이제는 더 이상 뭐할게 없다는 등뭐 매수로 신중해야 된다는 등 그죠? 템플턴 회원은 뭐라 그러죠? 제가 그랬는데 뭐라 그러죠? 유료원들한테. 그냥 분할 매수로 사. 금년에 폴더볼폰이 60만 대. 내년에 폴더볼폰은 60개국에 600만 대를 생산한다는데. 지가지게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맞짱 뜨는 거지, 뭐. 분할 매수로 또 사. 깎아주고 가려고 그러면 또 사. 아, 펀더멘털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실적이 개선될 거 아니에요. 메이트엑스는 물 건너갔지요. 불량에다가 뭐 겨울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말아야 돼. 말도 안 되는 스마트폰이야. 아, 그런 쓰레기 스마트폰을 왜 써? 삼성 폴더블폰을 쓰지. 그러니까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뭐나 국가에 나가기만 하면 베트남에 나갔더니 완판, 중국에 나갔더니 6번에 걸쳐 완판. 일본에 갔더니 또 완판, 미국에 갔더니 또 완판. 오호, 케이지밭에 좋아 좋아. 그럼 우리는 가만히 분할 매수해서 적당히 매수해서 들고 가보자.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라는데 그거를 믿자.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는데 그게 업황이다. 나는 그러면 안 팔아. 이렇게 할수 있다면 여러분은 돈이 생기겠지. 현실을 인식하고 변화에 적응하라. 어휴, 전문가님, 알긴 알겠는데 잘안 돼요. 내가 지금 물려가지고요. 다 물려 있거든요. 물려서 못 팝니다. 물려서 팔수 있는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그 어떤 걸 팔아야 되는지를 알죠.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떤 거 잘라다가 어디로 사야 될지를 몰라요. 그걸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리밸런싱을 안 하고 가요. 그게 바로 퀀트 투자가 리밸런싱을, 1년마다 리밸런싱을 해서 수익을 내고 29%까지 수익 내는 전략을 17년 동안 실험한 것이 실전 퀀트 투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템플턴은 끊임없이 10년, 11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종목들을 해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10년 들고 갈 자신 있습니까? 에이, 전문가님 10년 들고 가라 그러면 난 전문가 방에 안 갑니다. 대번에 이르죠. 아, 주가가 우상향하고 하는데 왜 10년을 못 들고 가요? 떨어지지 않으면 들고 가야죠. 돈이 점점 커지는데? 꽃을 꺾어다가 잡초를 키울까요? 아이, 그놈은 꽃이 너무 잘 가네. 안 되겠어. 그건 잘라다가 저 밑에서 이제 잡초 크는 놈을 가서 잡아야지. 잡초 샀더니 걔는 더 떨어져. 그러면 꽃을 꺾었더니 꽃은 더 가. 에이씨, 웬수 같은 종목. 내가 또 주식 투자 뭘한 거야?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행운으로도 능력만으로 부족하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유연성이잖아요.
에이, 나는 고집불통입니다. 전문가니. 백날에 왔자 전문가 방에 안 갑니다. 나는 내가 내 고집대로 갑니다. 아, 그러지 말고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추천 주나 주세요. 무료 추천 주나. 공부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무료 추천 주나 주세요. 여러분은 그게 좋은가요? 주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전문가님 전 못합니다. 주가는 아무리 강세 국면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크고 작은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더라. 그게 시세의 원리잖아요. 주가의 움직임은 시장에 차는 수많은 투자자들에서 생성되고 심리와 경기 상황, 기업의 수익,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러분이 조정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면서 주가는 가는 거예요. 가는 놈또 뭐죠? 신용 많이 들어오면 또 공매도 쳐서 주가를 못 가게 또 막다가 또 그다음에 쇼커버링 들어가서 또 주식 사서 올리기도 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는 시세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조정 국면에서 투자 전략은 단순히 당연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주식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보유증과 보유 기간을 늘려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을 배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잖아요. 시장이 급반등으로 돌았을 때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손실을 복구해주고 수익이 큰 수익으로 여러분을 보답해주는데 그런 건안 하고 떨어지기만 하면 더 삽니다. 본전입니다. 본전. 아우, 3년 만에 본전 왔으니까 나는 잘라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전문가님, 본전 왔는데 어떡할까요? 자를까요? 이제부터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본전이 3년 만에 본전이 왔다면 이 기업에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더 사! 그러면, 아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아주 그냥 거꾸로만 해, 아주 거꾸로만. 그러면 돈이 더 커지니까. 그죠? 여러분 해보세요. 내 종목이 본전이 왔습니다. 3년 만에. 팔았을 때 좋을까요? 더 샀을 때 좋을까요? 한번 해보시죠. 자, 아무거나 해보자고요. 얜 본전이 못 왔잖아요. 그죠? 3년 만에 본전 왔는데, 그죠? 여기서 샀습니다. 본전 왔는데, 더 사니까 더 가네? 간단하잖아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그럼, 아무튀기 가다가, 아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샀습니다. 그럼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아유, 가더니 올라가더니 떨어졌습니다. 3년 만에 본전 왔습니다. 아, 3년 만에 본전 왔고 팔으려고 봤더니 더 올라가네? 아, 그럼 더 사면 돈이 더 되는 거잖아요. 안 해요. 3년 후 본전 오면 잘라야 된대. 그러니까 자르니까, 자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가는 거죠. 템플턴처럼 3년 후에 본전이 왔으면 더 사면 주가는 더 멀리 가겠죠. 그럼 여러분의 돈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잘라요. 본전 오면 자른다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주니까 빨리 더 사야 되는데. 나도 그렇겠다. 그러신 분 1번. 나 3년 만에 본전 와서 잘랐습니다. 윈수가 지긋지긋해서 내가 잘랐거든요. 그죠? 아유, 내가 3년 동안에 지긋지긋해서 윈수 같은 종목 본전이 오니까 얼른 댕각 잘랐지. 그리고 자랑하지요. 아, 3년 만에 본전 챙겼어. 아, 미래가 보입니까? 그죠? 3년. 3년이 딱 여기서 샀습니다. 그죠? 아, 여기 본전이 왔어요. 이게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아, 3년 본전 왔으니까 잘라야지. 미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나도 안 보이는데. 그죠? 아, 3년 만에 본전 왔어요. 윈수 같은 종목. 아유, 보기도 꼴도 보기 싫어. 지긋지긋해서 내가 잘라 버려야지. 아니, 이제부터 갈 건데, 잘라. 돈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꼭 아베하고 똑같아. 그죠? 아니, 그럼 돈 벌어주는 기업을 발로 차가지고 있죠? 돈을 못 벌게 만들어. 아, 미친 아베 아니에요? 아니, 자기네 나라 기업들이 삼성전자에서 납품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다못 벌게 만들어. 저런, 싹수가 노란 수상이 어딨어? 그다 그냥 깡통 만들어갖고 더 가난하게 만드네. 이제 반도체도 다 날라갔고, 일본은 반도체도 다 날라갔어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지도 어떻게 다 날라갔어? 이제 일본 끝났어요. 아베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아무도 일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뭐 밖에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한국을 아직도 그저 약소 국가로만 생각하고 있는 바보들이. 보입니까? 우물 안에서 밖에 세상이 보입니까? 장기 집권만 하려고 아우성 치다가 나라를 망치는 아베가, 그죠? 지소미아만 그냥 목숨 걸고 아우성 치고. 왜 지소미아 지네 또 실력 있으면 지소미아 뭐 필요해서 지네가 다 조사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자신 없는 인간들이 한국을 갖다 삼성전자 때려잡겠다고 했다가 지금 고객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디서 돈 봅니까? 누가 사줍니까? 그 많은 물량을. 바보 같은 인간들, 참. 그죠? 제가 볼 때는 정말 바보입니다. 고객을 다 발로 차가지고 무슨, 아, 템플턴이 그럼 여러분들 회원들을 갖다가 다 발로 차가지고 돈 벌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석을 가르쳐주고 돈을 벌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아, 저 템플턴 전문가 하면 돈을 벌겠구나. 그러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베는 어떻게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저런. 돈 벌어지는 기업을 발로 차버려. 이런 바보 같은 아베가 어딨어. 자, 이게 본전 왔다가 잘라버리면 샥 가버리면서 어휴, 괜히 팔았어. 3년 만에 본전 와서 팔았더니 더 나가버리네. 아이, 괜히 팔아가지고.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보다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안정이래, 안정. 안정이 좋대. 안정이면 돈도 못 버는 거죠. 현재 안정된 상태가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주식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고 사랑하고 시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배상? 아, 지네가 잘못했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고얀 놈들, 그죠? 잘못했으면 배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버르장머리 굳혀요. 우리 아버님도 저기 일제 강제징용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죠? 네. 그건 또 백옥대사 대방님의 생각일 수 있고요. 사람, 그죠? 대법원에서 괜히 그런 판결을 했을까요? 그죠? 대법원 판결을 믿어야죠. 자, 어쨌든 그것도 또 정치적인 문제가 되니까. 큰 시장의 흐름을 변화가 줄 수 있을 때 빨리 현실을 줘. 그런데 다, 그죠? 좋은 제안을 해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더 좋은 제안을 했어도 안 받아들이는, 그럼 진짜 망하는 거지. 일본은 집 노조선은 올림픽을 거치고 나면 일본 망한다. 일본 망하니까 한국에도 투자해야 된다. 자, 그거는 또 별개 또 이 얘기가 있으니까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동원 F&B를 여러분이 샀어 봐요. 그죠? 여기서 예? 10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보면 대박 부자 됐어요. 이런 건 안 해요. 그죠?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에서 돈을 버는 비밀을 찾으려고 안 하고 차트로만 모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간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투자 공부를 배우지 않으면 영원한 어떻게 해요? 전문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 벌어주죠. 몇 배가, 18배가 날아갑니다. 아유, 천만 원만 남았어도 1억 8천을 버는데. 그죠? 이건 또 뭡니까? 아유, 전문가님, 임상 효과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달에 얼마를 벌어주고 한 달간 뭐 어떻게 되고 뭐 다 상장 폐지만 남았습니다. 부실 종목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네이처셀 이번에도 또 박살났죠.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보니까 안 좋은 뉴스 또 나왔대. 네이처셀 오늘 어떻게 된다 보죠. 아유, 네이처셀. 아휴, 또 어제 하한가 떨어뜨렸네. 이야, 참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여기다가 몰빵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거 나간다고요.
또 이게 뭐 얼마 간다고, 또 얼마 간다고 여기 가서 또 1억을 몰빵했대. 참, 얼마나 손실을 봤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진짜 이 바이오 종목이 다 나가서 꼭대기 칠 때마다 쫓아가서 사가지고 이 하한가 떨어졌으니 얼마 84%가 날라갔네. 1억을 몰빵 84%가 날라갔어요. 그리고 간다고 여기다 그냥 그때 갖다 몰빵을 해요. 아니 모르면 500만 원만 사면 되잖아요. 그럼 500만 원 날리면 다른 거서 500만 원 벌면 되는데, 아니 모르는 데 여기다 갖다 그냥 1억을 갖다 몰빵을 해. 500만원 담아보고 가면 글쎄 또 올라갔다 눌렀다 또 나가네. 그럼 좀 더 살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1억을 몰빵하면 떼돈 번 줄 알고 1억 갖다 덜커덩. 전문가가 뭐 어떻게 뗐다고 뭐 기술이 어떻게 돼서 뭐 이게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죠. 또 여기다 대고 뭐 이제 소설을 하는 거죠. 뭐 하, 이 기업이 뭐 그죠. 줄기세포가 어디 조인트 스템이 뭐 어떻게 돼서 뭐 버거시스 치료 받다 갖고 어떻게 되고 뭐 소설을 썼다가 그냥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얼마 간다고 계속. 아휴, 바이오 바이오 노래하다가 꼭대기 들어갔다가 박살 나는 겁니다.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살아 안 살아 가볍게 담아보고 아니면 나와라. 간단하잖아요. 모르면 나와라. 거기다 내가 왜 몰빵을 해요? 무슨 전문가가 100%입니까? 뭘 몰빵을 해요? 제대로 된 공부가 됐으니까, 아,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전문가가 아무리 추천해도 뭐 30만원 간다 그러면, 그, 글쎄, 500만원 담아볼까? 300만원 담아보고, 진짜 더 올라가면 가서 눌림목이 가서 더 사지. 그냥 있는 대로 갔다가 뭐 얼마 간 됐다고 그냥 가서 1억을 갖다 몰빵. 어떤 사람은 3억 2,500을 갖다가 몰빵한 사람도 봤어요. 에? 15만 원 간다고 그러니까 3억 2,500을 갖다 몰빵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인터플렉스입니다. 여기다 이거 15만 원 간다고 그랬대요. 6만 5천 원에 얼마 샀냐면 3억 2,500을 샀어요. 아니, 이 주가가 이만큼이 날아간 걸 갖다가 여기다 대고, 예? 15만원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3억 2,500을 몰빵했어요. 제 방이 여기서 왔어요. 얼마 손실입니까? 아, 참, 이 골치 아프네요. 그랬더니, 다 털리고, 7,500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참 어렵습니다. 돌아설 때까지는 사면 안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몰빵. 외국 나간다고 전문가가 이게 뭐죠? 15만 원 간다고 외국 나간다고 3억 2천 원 갔다가 몰빵해놓고 외국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오니까 3분의 2가 날아간 거예요. 3분의 2가 4분의 3이 날아갔지. 7,500 남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또 1년, 2년, 3년 이걸 기다리고 여기까지 갔을까? 여기 갔으면 본전을 찾았는데 이걸 기다릴 수 있었을까? 에? 참,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답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설사 전문가가 15만 원 간다 그러면 글쎄 500만 원 담아보고 떨어지면 가지고 뭐 내가 과감하게 털고 나오지 뭐. 아, 그러면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뭐, 전문가가 무슨, 뭐, 신입니까? 여기다 대고서 그냥 신처럼 생각하고 갔다 그냥 모두 3억 2,500을 몰빵하는 거예요. 아, 죽으라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전문가가 얼마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왜 자꾸만 얼마 간다는 말에 싸우면서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 15만 원 간다. 뭐.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가만 있어봐. 15만 원 갔다 내가 3억을 지르면 3억을 보니까, 야, 이러면 집 대출 다 상실시켜버리고, 야, 내가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구나. 그래 가서 그냥 갔다 몰빵하는 것 같아.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얼마 간다는 소리 하면요. 너나 사세요. 그러세요. 너나 사세요. 아니야, 가만히 1,000만 원 담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1,000만 원이 3,000% 가서 3억을 만들어줬네요.
이게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 내가 기업을 분석해서 돈잘 버는 기업은 확신이 들때 여러분이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 기업이 지금 가지도 못하는 기업 부실 종목에다가 그냥 있는 대로 몰빵을 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절대로. 참아내지도 못합니다. 흔들려서요. 돈이 많아지면 조정 들어가면 흔들려서 참아내지 못해요. 우리 유전도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전문가님, 팔까요? 전저 신저점 깼는데 죽겠습니다. 글쎄,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아닐까?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맞짱 떠보실래요? 아, 전문가님, 걱정인데 비중 줄일까요? 그래서 맞짱 떠보세요. 근데 벌써 이만큼 올라갔어. 와, 좋은 기업은 절대 여러분 배신하지 않으니까 맞짱 떠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지. 지금 얼마 올라간 거예요? 22%가 올라간 거예요. 전문가님, 잘 참았네요, 제가. 떨어진다고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갔으니까 조정 들어왔지. 많이 갔으니 조정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견뎌내냐? 전문가님, 더 살까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그죠? 자, 또 갑니다. 역발상,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 비중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편하게 포트를 동일 비중으로 가져가면 조금 사면 더 오르고 많이 사면 못 간다는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난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많이 사야 될지. 그럼 동일 비중을 사는 거예요. 난 1억입니다. 그럼 1억 10종목이면 1천만 원이잖아요. 나는 잘 모르니까 1천만 원이 50% 떨어지면 500만 원 잃어버리니까 나는 그거 못 참습니다. 그러면 10종목을 사면, 그죠? 천만 원이니까 20종목 사면 500만 원이지. 한 종목에 500만 원씩 들고 20종목 사들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럼 한꺼번에 안 사고 500만 원도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10종목만 사고 싶습니다. 나는 5종목만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5종목 사는데 한꺼번에 다 사나요? 좋은 기업을 분할 매수해서 나눠서 사서 포트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질러놓고, 그죠? 종목 추천 많다고, 종목 추천 많으면 또다 살라고 덤벼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포트를 짜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여섯 종목 사고, 어떤 종목은 2,500, 어떤 종목은 1,000만 원. 무슨 일 있냐고요? 아무 일도 없어요. 떨어져? 아, 떨어지면 갖고 가면 되지. 지가 짓게 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오늘도 많이 올라왔네. 어휴, 저게 돈이 얼마냐? 원익이가 5% 올라갔으니까 이게 원익이가 어떤 건가? 내 포트의 계좌가 에? 지난번에 제가 무료 방송할 때 벌써 1개월인가 2개월 전에 이걸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간다. 계좌까지 다 종목까지 다 공개했어요. 그죠? 이건 뭐 이건가요? 지금 33,000 이건 거네. 오늘 또5% 올랐으니까 이제 13% 수익 났겠네. 13%. 그럼 150만 원이 얼마야? 170, 80만 원 벌었겠지. 가만히 들고 가는 거예요. 어머, 지금 뭐 이거? 예. 1100주 샀으니까. 지금 3465원이 아니라 36,500원이니까. 얘는 뭐요? 1300만 원 넘었겠네? 그죠? 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잖아요. 뭔 일이 있어? 포트를 그렇게 짜는 거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종목 공개 두 개나 했어요. 제가 아까도 보여줬지만, 이게 여러분이 포트를 짜고 가는 방법.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동일 비중 가면 내가 적게 샀느니 많이 사니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깡통 낼 종목을 추천 안 하니까. 템플턴은 절대로 급등 종목이라 하더라도 부실 종목은 추천 안 합니다. 일단 돈이 안 되면 안 삽니다. 돈 버는 기업. 역발상 투자를 그래서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남들이 불안해서 떨때 우리는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욕심을 때 그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인생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생이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지금의 여러분의 생각은 10년 후에 자신의 미래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역부하.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때 두려움을 가져라. 비관주의자는 기회가 와도 이를 역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낙관주의자는 역경이 와도 이를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투자의 어려움을 겪을 때 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려는 거예요. 투자의 지혜는 자신의 계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네. 한국전력. 제가 뭐 팔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전력을 추천 안 합니다. 이걸 보여줘도 괜찮나? 우리 의원들이 뭐 사는지. 요건 안 삽니다. 이까지 뭐 3년 동안 해봤자 수익률이 얼마? 135%입니다. 이게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돌려서 135%. 1년에 평균 수익률 22.5%입니다. 이거 안 사지요, 당연히. 돈더 많이 벌어주는 종목이 있는데요. 아니, 기회 평균 수익률이 22.5%요? 얘가 뭐 돈을 잘 벌어줍니까? 한국전력이. 그런데 뭐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전력, 한국전력 노래 부르죠. 템플턴의 식구는 한국전력 살라고 그러면 제가, 에, 사지 마세요. 돈안 됩니다. 5년 동안 22%? 그것도 올라갈 때. 10년 들고 있었으면 꽝이야. 10년 여기서 사서 2005년에 사, 9전에 사서 리먼 사태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꽝 됐어. 이때 못 팔았으면 꽝이야. 고점 매도를 시켰으니까. 꽝 됐어요, 꽝. 아무것도 못 벌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도 이거 살려나요? 그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가치 투자의 필수는,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사보라고. 이번에도 SKC를 얘기했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첫 매수지만, 아직까지 얼마예요? 개인 투자는 무서워서 못 들어 갑니다. 가치 투자에 비해서는 인내와 배짱. 아까 인내와 배짱님도 계시던데 아무 종목이나 인내와 배짱을 부려서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지. 돈을 잘 봅니까? 아프리카가? 그럼요. 아프리카를 보면 얘가 왜 이렇게 찔뻑찔뻑하면서 더 가는 거예요? 이경났네. 잘라야 되죠. 또 이경났네. 잘라야 되죠. 이경났네. 잘라야 됩니까? 아, 추세 이탈이네, 잘라야 됩니까? 추세 이탈이네, 잘라야 됩니까? 근데 그냥 들고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템플턴의 식구. 전문가님은 아직 안 팔았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돈은 점점 커졌는데요. 그죠? 고점 돌파, 고점 돌파, 고점 돌파. 또 조정했으니까 또 나가겠지. 그죠? 이런 거. 여러분이 투자.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갖다가 어디다 저축해? 주식에다 저축하는 거예요. 주식에다 저축하면 부자 되세요. 젊은 사람도 주식에다 저축하는 거예요. 어디다 저축합니까? 주식에다 저축해야지. 부자가 아니라면 주식 투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저는 뭐 무조건 하라고 그러죠. 제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네? 나오죠? 어떻게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투자하라. 아, 미친놈 아니야? 그죠? 템플턴 전문가 미친 사람 아니야?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데. 그죠? 많잖아요. 지금도 파트론 인재 사도 돼요. 욕심부려서만 사지 말고요. 그냥 또 사면 있는 대로 질르지 말고. 분할 매수 생각하고. 아, 파트론 인재 사 앞으로도 하겠구나. 아, 10년 후에 볼종 같으면 제약 종목 사서 그냥 묻으면 되지, 뭐. 아이, 뭐, 보령제약 산다고 망하나요? 대원제약 산다고 망하나요? 사서 그냥 묻어요. 녹시자세일 산다고 망하나요? 사서 그냥 묻어라. 또 사. 저는 조카한테도 그럽니다. 야, 사. 월급 타면 또 사. 알겠습니다. 월급 타면 또 사라. 월급 타면 또 사.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사. 사서 묻어라. 10년 후에 부자가 된다. 녹시자가 망합니까? 돈 버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는 사서 묻는다. 부자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뭐예요?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 준다니까요.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 주지 마라. 왜 가는 좋은 종목을 다 빼서 잘라버리고. 주식 투자라는 건 뭐예요? 시간과 손실과 수익 고통에 대한 인내심으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수익은 고통의 대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의 훈련과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기업이란 돈을 잘 버는 기업이지 좋은 직장이 아닌 거예요. 삼성전자 진짜 좋은 직장이죠. 좋은 기업인가요? 지금은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좋은 기업이지. 그러면 좋은 주식은 어떻게 해요? 돈을 잘 버는 게서 돈을 많이 벌어 삼성전자 납품해서 삼성전자 납품하니까 MCNX가 저렇게 가잖아요. 원익 앞에서 가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안 사고 원익 앞에 사라고 스님없이 얘기했죠. 그래도 여러분들 안 믿지. 원익 IPS 지금 삼성전자 중소기업일 때는 굉장했죠. 지금은 대형주니까 힘들잖아요. 수익률이. 아, 얘가 무슨 일이에요? 2019년 1월 2일 날 나도 여기서 바닥에서 샀습니다.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예, 제가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제 말은 안 믿죠. 얼마나 갔습니까? 수익이 94%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똑같이 바닥에서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2019년 1월 2일 바닥을 칠 때 같이 샀습니다. 오늘 급상승 나갔네요. 급상승 42%입니다. 90% 먹을래요? 42% 먹을래요? 얘가 주도주로 갈 때 여기서 이만큼 갈 때 얼마예요? 143%. 원익 IPS는 얼마 갔나요? 275%. 아직도 여러분은 삼성전자 사야만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그죠? 종목은 1대1로 하지 말래요. 엑스원에서. 그죠? 가온 미디어 종목이 무슨 엄청나게 갈 가능성은 쉽지 않잖아요. 차라리 저는 제약 종목을 사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제약 종목을 안 사잖아요. 대주주로 같은 셀트리온이나 한미의약품을 사는 게 아니라 중소형 제약주가 꾸준히 우상향,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놓으면 여러분이 부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뭡니까? FNF, 좋은 기업, 돈을 잘 벌어요. 디스커버리가 뭐 잘 나간데 주가가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처음 매수해서 지금까지 안 팔고 들고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부자 되는 방법이 이렇게 쉬우니까. 여러분이 많은 고민되는 거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질문. 이제 유료방에 들어가도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종목은 2,000개입니다. 그죠? 2,000개 여러분이 줄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명이 여기에 모였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좋은 기업이 없을까요? 오늘 명품이 사라지면 명품이 또 안 나오나요? 그 명품이 안 나온다고 오늘도 명동에 가서 아르마니아 티셔츠 하나 5만원짜리 살라고 줄 서 있어야 됩니까? 그럼 내일은, 내년에는 그러면 아르마니아가 명품을 안 만듭니까? 오늘의 주식이 또 다른 돈을 벌어서 명품 주식이 나오는데 안 나옵니까? 또 나오잖아요. MCNX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다른 그런 명품 주식은 없을까요? 또 나오는 거지. 저는 나이가 많아서 투자에 대한 공부가 가능할까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는 65세인데 지금 공부해도 늦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방에 71세 할머니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65세가 뭐 늙은 거예요? 노인정에 가면 저 문턱에 앉아야 돼. 그죠? 문턱에 앉아야지 어떻게 아랫목을 어떻게 차지해요? 65세가. 그죠? 전문가님, 나 65세인데 이제 주식 투자도 늦지 않을까요? 또, 나는 주식 초보인데 무엇부터 배워야 되나요? 뭘 무엇부터 배워요? 그냥 40강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우리 왕초보님 여기 오셨잖아요. 한진승님, 왕초보 중에 왕초보. 하나씩. 동생이 템플턴 전문가 가서 유튜브 강의 듣다가
동생이 템플턴 전문가 방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아예 나는 걔는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이 또왜난 동생이 그렇게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왔대요. 왕초보면 어떻습니까? 하나씩 배워나가면 되는 거지. 뭐가 급합니까? 강의 아니 40강인데 1강부터 시작돼야 되나요? 아니요. 아무 때나 들어가도 상관없어. 이것이 뭐 연결돼서 1강을 앞두는 건 2강을 뭐, 아, 실제로 이걸 얘기했더니, 옆에서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1강 시작할 때 들어가야 되고 다른 방에 들어가라고. 참. 1강 시작할 때 들어가고 다른 방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직장인데 시간이 없어도 따라갈 수 있나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직장인이 그럼 트레이드 할수 있어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포트를 짜고 공부를 차근차근 하면서 주식을 매수해서 아, 부자 되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노후 보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답이에요. 준비. 실행이 답이다. 오늘 실행을 안 하면 10년 후에 어떻게 살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실행이 답인 거예요. 주식은 언제나 화려한 종목일수록 부실해요. 상한가가 나가는 종목일수록 부실한 종목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럭셀? 그죠? 이상하죠? 럭셀이 좋은 종목일까요? 한번 보자고요. 럭셀이 왜 상한가가 나올까요? 부실이니까.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니까. 니들 사줘. 내가 팔고 도망갈 테니까. 끌어올려줄 테니까. 빨리 와서 사라. 그래서 상한가 만들어 놓으면 쫓아와서 사주죠. 고맙다. 그러고 팔고 도망가는 거지. 뭡니까? 영업이 한 개도 없는 부실이. 시뻘건 글씨만 잔뜩 있는 부실이 종목이죠. 유벌도 까먹어서 이제 100%도 안 돼. 그럼 뭐 영업이익이 까먹었다는 거잖아요. 유보율이라는 게 뭡니까? 예? 네? 유보율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금분에 영업잉여금 플러스 자본이익금이에요. 그런데 그 잉여금을 다 까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금도 이게 0%가 나오면 어때요? 예? 저분은 유료 회원이신데요. 과거에 제 방에서 유료 회원 3개월 공부하고 그죠? 또 다른 전문가한테 서너 사람 거쳐서 또 돈을 까먹고 안 되겠다. 템플턴 방에 다시 가야지. 찾아오신 분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즐겁게 투자하니까 아유 수익 나만 올라가네요. 오늘은 내 종목들이 왜 나만 올라가는 거야 그러시던데 주식이 재밌는 거죠. 돈을 보니까 더 재밌죠. 돈을 까먹어봐요. 재미있나?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부실 종목을 해서 상한가를 여기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좋은 종목을 가니까 정말,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파트론이 돈잘 버니까 또 나가는 거잖아요. 돈잘 버는 길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 버는 길에 동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가야 돼요. 이건 이미 벌써, 아이, 멋지네, 정말. 삼성전자가 갭상승 나갔어?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아까 보여줬잖아요. 누가? 누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나갔잖아요. IT가 간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IT 간다, 가만히 들고 가라. 아유, 조정만 들어가면. 전문가님, 조정 들어왔어요? 나못 참아요. 자를까요? 어휴, 조금만 참으면 또 금방 올라가는데, 큰못 참아가지고 말이에요. 예? 돈이 된다니까. 그냥 IT 가는데 왜 그냥 발로 차려고 그래. 차지 말라니까. 진짜 가지요. 오, 괜찮죠? 안 팔았더니 좋은 일 벌어지네. 어제도 제발 좀 사라. 없는 사람 안 되겠다. 내가 사줘야지. 제발 좀 사요. 그랬더니. 추천 나가니. 샀어요. 그랬더니. 내가요, 다 저기에 물려가지고. 그 왼수 같은 종목에 다 물려서 팔지도 못하고 그저 실행을 못하는 거야. 쩔쩔매는 거야.
그걸 팔아서 사라고 그러면 더 수익이 커지는데 그걸 못 파는 거예요. 부실이를 끌어안고. 부실이 끌어안고 이런 거 사가 이런 거 사놓고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실이 끌어안고 그냥 죽어도 못 파는 거지. 내가 팔면 올라오면 어떻게? 내가 팔면 올라오면 어떻게? 어차피 손실 난건 손실 난 거예요. 이게 뭐 손실이 안난 건가요? 이미 났지. 그럼 이거 들고 있다고 이게 뭐 어떻게 무슨 일을 벌어줘요? 부실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나와서 이게 1000% 올라갈까요? 잘라다가 얘를 사면 복구를 해주는데 손실을 복구해주는데 죽어라 여기 들고 있으면 이제나 올라갈까 저제나 올라갈까 본전 줄 거야 본전 줄 거야 백날 들고 있어봐요 본전 주나 야 내가 90% 빠지면 어떻게 되죠? 본전 찾으려면 몇 프로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주식을 샀는데 90% 떨어졌습니다. 본전을 찾으려면 몇 프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게 복리의 함정이라는 건데. 아시는 분. 몇 프로 올라가야 본전합니까? 900%입니다. 900%.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옮겨야지. 부실 종목을 팔고 옮겨야 되잖아요. 왜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거야? 좋은 종목 사야 부자 된다니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가 5% 익절, 10% 손절.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야. 누가 돈 버는 거예요? 증권사만 돈 버는 거지.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러면 그 증권사 바로 차버려야 돼요. 10% 익절. 5% 손절, 이건 맞는 얘기죠. 그죠? 내가 10% 손실이 나면 최소한도 11% 이상을 벌어야 본전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50% 떨어지면 주가에, 내가 50% 떨어졌습니다. 본전을 찾으려면 500%가 올라가, 아니, 100%가 올라가야 돼요. 100%가. 그래야 본전도 안 돼, 수수료가 있어서. 내가 주식이 50% 빠졌습니다. 그럼 100% 올라가야 본전이에요. 90%가 빠졌습니다. 900%가 올라야 본전이에요. 언제 본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요? 가는 종목을 사야 본전을 복구해 주는 거지. 부실 종목을 뭘, 그걸 뭘 언제, 아유, 오늘도 갈 거야. 내일도 갈 거야. 내가 팔면 갈까 봐. 뭘 가기는 부실 종목이. 큰 손들이 사줍니까? 개미들이나 사주지. 부실 종목을 큰 돈들이 사줍니까? 기관이고 수급이 들어와서 세게 나가야 뭐가 올라가는 거지. 개인들이 끌어서 올라가는 게몇 푼이나 돼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큰 손들이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려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뭐가 돼야 올라오지. 부실 종목으로 어떻게 올라와요, 그게. 작전 세력이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빨리 교체 매매하라 그래도. 나는 죽어도 못해. 아유, 저거 어떡하냐, MCNX. 신나게 나갔네, 씨. 아유, 부러워, 부러워. 정말 멋있다. 부러워. 이거를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개인 투자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왔어요. 팔아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 부품주 사라 그러면요. 그 다음날 나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 많이 벌어주는 게 아니거든, 지금은. 거기다 납품하는 기업이 돈 많이 벌어준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 제가 실험을 해주잖아요, 진짜로. 원익IPS 지금 90몇 프로 나가는 삼성전자 몇 프로 나가서 40%뿐이 더 나가냐고요. 얘가 나갈 때 삼성전자가 143% 나갈 때 얘는 275% 간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런데도 이걸, 그런 단점이 뭐냐? 큰 종목들은, 대형주들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대신에 뭐죠? 주가 변동성이 좀 덜하는 것뿐이에요. 주가 변동성이 심할지 몰라도 중소기업, 좋은 기업을 사면 수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삼성전자 아니죠. 다 거기서 물려서, 어디 가서 물려있죠? 여기 가서 물려있어요. 삼성물산에 가서. 좋은 기업이라 여기서 시초가 나올 때 있죠? 하, 뭐.
국민연금이 어쨌니 어쩌니 삼성물산에 뭐 이재용이가 무슨 수를 썼느니 어쩌니 뭐 복잡해. 여기 와서 그냥 또 삼성전자 제일 모직하고 또 합병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죽어라. 여기까지 떨어졌고. 아유, 나 죽었습니다. 죽어라. 아유, 전문가님, 나 아주 눈탱이 밤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삼성물산이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니까 들어가. 도망가라, 도망가. 빨리 도망가.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 제가. 빨리 도망가. 살 생각 꿈도 꾸지 마. 이게, 아휴, 끔찍하게 떨어져. 안 된다니까요. 그죠? 금방 나갈 것 같죠? 내가 팔면 금방 도망갈 것 같죠? 그리고 다 손실 난거 복구해 줄 거야, 내가 팔면? 이미 손실 난건 손실 난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은 오늘도 헤매고 자식한테 물려. YN택 비쌀까요? 깎아주면 나도 자식한테 물려주고 사지 뭐. 아직도 싼데 뭐. 아직도 싼데. 왜뭐 이렇게 찔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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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는데 뭔 일이었어요 찔뽁. 나 2009년에 그냥 사놨어요. 아, 그냥 주식이 그냥 미세먼지 앞으로 좋은 일이 왔어서. 그죠? 실적이 부진했나 보죠. 큰 손들은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부진하면 걔네들이 매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 우량한 기업들라도 실적이 자기네 기대치에 어긋났다 그러면 잘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당분간 떨어지고 가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이제 OLED 종목이 다 그랬어요. 뭐 비아트론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얘가 역대가 OLED 갈 때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벌었잖아요. 그 다음에 곤두박질 쳤죠. 그럼 얘가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이때부터 실적이 부진해졌겠죠. 얘만 그랬나요? 다 그랬지. OLED 종목들이. 그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2017년에 떨어진 게다 실적이 2010 뭐죠? 2016년, 2017년까지는 좀 괜찮은데 2018, 2019부터 실적이 부진하면서 얘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죠? 2016년까지 괜찮았다가 그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성엔진형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주성엔진이 다 올라갔다가 2017년까지 좀 하반기까지 올라갔다가 다 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다. 다 같이 보면 7월달이죠. 7월달. 비아트론 언제예요? 네, 5월달입니다. 얘는 또 빨리 빠졌죠. 또 누구 있죠?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얘도 뭐죠? 예. 네. 5월달이잖아요. 2017년 5월달. 아까 7월달. 같이 갔다가 다 떨어진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 어팡 사이클이라고 그런다. 이런 걸 배워야죠. 어팡 사이클이라고 그런다. 아, 동반하락, 동반상승했구나. 동반상승, 동반하락. 그죠? 이런 걸 배워야죠. 아, 같은 어팡에서 같이 떨어진 거구나. 어팡이 안 좋았어. 그럼 얘만 그랬을까요? 다 그랬죠. 탑 엔진이랑도 그렇고. 오늘 올라가나요? 탑 엔진은 급기야. 갔다가 곤두박질치고 또 뭐죠? SFA. 다 이게 OLED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2017년 얘는 6월까지만 갔다가 그래도 얘는 강하게 아직 덜 떨어졌죠. 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그럼 반도체가 움직일 땐또 반도체들이 옮겨갔다가 그죠? 조정받고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순환매가 돌아와서 뭐 정부에서 뭐 70조를 투자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아직 OLED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다. 그나마 얘가 제일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죠. 뭐 테스도 마찬가지고요. 테스 그죠? 다 얘네들이 OLED 종목이잖아요. 폭락해버렸고. 또 누가 그랬죠? AP 시스템. 다 이게 OLED 종목이잖아요. 얘도 다 곤두박질 쳤잖아요. 이제 가지요. 그죠? 예, 네, 다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주성 엔진형부터 시작해서 다 2017년 5월, 5월, 7월 다 이때가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나요? 아, 실적 부진에서 같이 그랬고. 자, 여기까지 하여튼 뭐 오늘 공부를 여러분들 다더 남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러 오시고요. 부실 종목은 항상 위험성이 있는 거다. 부실 종목 살라고 애쓰지 말자. 에이, 7번째를 남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아서 제발 전문가의 노예 되지 마시고요. 그냥 무료 추천이나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진정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홀로서기 할수 있는 행복한 투자 하세요. 오늘 끝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투자는요, 평생 가야 됩니다. 그죠? 네, 평생 가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다, 평생. 그래서 업종 사이클이 갈때 같은 종목이 동반 상승하는 거. 그런 하나, 아까도 봤잖아요. 뭐죠? 예, 누구죠? 건자재주가 갈 때, 대림 BNCO, 한샘, IS 동서, LG 아우시스, 그죠? 이런 것이, 예, 같이 동반 상승을 하잖아요. 동반 상승을 하는 거니까. 그럴 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카메라 종목이 나가니까 누가 나가는 거예요? MCNEX, 그 다음에 파트론, 캠시스, 그 다음에 뭐요? 옵트론텍, 이런 종목 같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MCNEX를 샀고, 나는 파트론을 샀고, 아유, 전문가님 내건안 가. 그죠? 이렇게 사야 되는데, 아니, MCNEX 나가는데 여러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MCNEX 나가는데, 아니, 전문가님 한 종목만 사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살수 있어요? 무서워서? 돈은 똑같이 잘 버는데, 얘는 이렇게 이미 나가는 걸 여기서 사줘요? 아니, 그러면 이어서 산 사람 죽으라는 얘기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 저한 종목만 사줘야 되는데. 아, 이건 먹고 잘라 먹는 거는 되지만, 여러분이 장기로 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기서 사주는 거예요? 죽으라고요? 샀다가 떨어지면 어떨 건데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이거 들고 있고, B라는 사람은 파트론 들고, C라는 사람은 뭐 들고, 나는 그런데 이것도 사고 파트론도 샀습니다. 그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두 종목 다 샀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한 종목만 사줘야 된다, 한 종목만. 죽어라, 한 종목만 사면 여기 나온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지, 사주면. 템플턴 여기서 못 사줍니다. 무서워서. 왜? 다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서 사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죠? 이걸 여기서 똑같은 종목을 사줘야 되는데, 어떤 투자자는 제 방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 다 전문가들 전부 다, 아, 우리 종목, 우리 방은 뭐두 종목만 갖고 한다. 두 종목은 단타는 가능하지요. 그죠? 오늘도 사고 이 종목 하나가 공략해가지고 단타 얼마 먹었습니다. 자르세요. 얼마 먹었습니다. 5% 먹었습니다. 자르세요. 이게 되지 마. 여러분 장기 투자가는데 여기서 사주면 여러분 죽는 거지, 살아요? 저 정도면 어떡할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해갖고 투자자들이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포트를 짰을 때, 이게 더 많이 갈지, 파트론이 나중에 더 많이 갈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잘 내고 간다면, 그거 들고 가다 보면, 걔가 더 많이 갈지, 이게 더 많이 갈지 모릅니다. 주도주 갈 때는요, 나중에 얼마 갈지 모릅니다. 봤잖아요. IS 동서가 나갈 때, 예? 얼마 나갔어요? 이게 뭐요? 이게 1200%가 날라갔잖아요. 아니, 뭐, 대림 BNCO는 뭐안 나갈라요? 얘도 1000%가 넘게 나갔죠? 예? 2013년에 같은데, 그왜 이걸 자꾸만 한 종목만 사야 된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아니, 여기 사가지고 2013 샀는데 늦게 갔죠, 얘는. 근데 여기 뭐예요? 1000%가 날라갔잖아요. 뭐가 달라요? 기업이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아서 갈때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서 들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매수가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관계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들고 가냐, 크게 들고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이 달라지는 것이지, 인내하고 참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매수가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나 여기서 샀습니다. 이거 꼭대기입니다.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죠.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왔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고평가됐냐, 앞으로 펀더멘털은 앞으로 나빠질 거냐, 좋아질 거냐. 그러면 이대 수급이 기관이나 외국에 도망가느냐, 계속 사주느냐. 아, 아무것도 분석 안 해요. 그리고 매수했으면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돈 번대. 그거 아닙니다. 가치가 고평가됐을 땐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종목만 사줘야 되는데, 무슨. 아, 우리 종목은 두 종목만 공략한. 그거는 단타는 가능해요. 장기 투자는 여러분 그럼 다 망합니다.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는 걸 어떻게 사줍니까? 여기서 수익 깔고 온 사람 거를. 지금 MCNX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거 사줄 수 있어요? 저 못 사줍니다. 여기 어떻게 사줘요? 깎아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 종목을 사주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단타는 오늘도 아침부터 사가지고 이거 잘라먹는 거는 되죠. 나 이 종목 오늘도 공략합니다. 올라가니까. 또 매수했습니다. 자릅니다. 또 이거 뭐, 아니, 오늘 찍금 올라왔으니 먹을 것도 없네. 시장이 안 좋아서 또 올라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매수 들어갔습니다. 올라갑니다. 또 잘라먹습니다. 7% 올라갔습니다. 매수 자르세요. 5% 먹었습니다. 자르세요. 이거는 될지 몰라도 장기 투자는 이렇게 사시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장기 투자를 가야 되는지 나는 이거 샀습니다. 나는 파트론 사서 들고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종목만 사들기 바라고.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그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단기는 이게 추격 매수에서 이 잘라먹는 맛에 갈 수 있지만 장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꼭대기 올라가는 거 왜 사요? 얼마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깎아주면 사야지. 안 깎아주면 잘 가. 까짓 거. 내가 안 사. 깎아줄 때까지. 백화점 가서도 깎는데 내가 그지껏 뭐 깎아주지 않으면 안 사면 되지.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싸게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공부하시